누릅니다. 아, 어떡해. 풀렸다. 여보세요가 어떤 목소리일까? 네, 여보세요? 위험한 여자는 매력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아닙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야죠, 당연히. 편하게 전화하세요. 심심하실 때. 브레이드님도 심심하실 때 전화하세요.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다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누워있다 일어난 거라 정신이 좀 없네요.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정신 있고 좋아요. 너무, 네. 어머. 제가 뭔가 좀 던져야 편하시겠죠. 그 자기야, 그 고추 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감명 깊게 봤고요. 그쪽 방면으로 지식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서. 예, 맡겨주세요. 제가 예, 귀감. 어저께 스토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그 정도야 뭐 언제든지요. 가디건 입은 여자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가디건 안 어울리는 여자는 싫으세요? 저는 그냥 가디건이라는 옷이 너무 좋아서. 가디건 좋아하세요? 예, 저 가디건 많이 있어요. 언제 한번 가디건 그래. 입고 방송할게, 자기. 그래, 자기. 아? 어머나, 세상에. 얼굴 빨개요? 아니에요. 오늘 그 유카타 입어서 좀 치크를 핑크색으로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얼굴 보신다고 어제 방송에서 그러시던데 저는 좀 부족함이 없나요? 근데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기? 부족함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지, 자기. 아! 합격이야? 아, 그럼. 말해 뭐해, 그런 거. 아, 나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얘기해. 아, 어떡해. 진짜 이거 좀 괜찮았다, 그치? 이거 얘기, 이거 진짜 뭐야. 진짜 너무 이상해, 마음이. 나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 성시경 씨의 잘 자요 한번 해줄 수 있어? 설레 임 두근거림의 말.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 성시경 씨의 잘 자요 한번 해줄 수 있어? 아, 진짜 뭐 자기가 해달라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 아, 그래, 자다 일어나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야, 아니야. 잘 자요. 어? 잘 자요. 아, 다들 달달해서 좋다고 난리가 났어. 고마워, 덕분이야. 어? 근데 자기도 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184지. 184 여러분. 나 몇인 줄 알아, 자기야? 되게 큰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 아니, 정확히 그때 말했는데 자기 방송할 때. 나 175야, 자기야. 죽을지. 75? 아담하네. 나 그때도 똑같이 던졌어. 내가 몇 번째야? 175가 주변에 많은가 봐. 아, 그게 아니라 친동생도 70이 넘어서 애기 같지 나한테는 좀. 아담하다는 말은 진짜 한 10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아. 갱년기 전문 고추박사입니다. 맡겨주세요라면서 우리 관리자가. 뭘 맡기면 되죠? 고추박사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든 하겠지. 뭐든 하자. 뭐 어떤 거라도 하지 않을까? 목숨을 잃게 될 것 같은데. 목숨을 잃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자기의 삶의 질이 상승. 아, 근데 이런 목소리가 진짜 좋다. 밤에 듣기에 너무, 너무 섹시한 목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지? 누워있다 일어나서 잠겨서 그래. 아니, 잠긴 것도 섹시해. 좀 그런 것 같아. 여자친구 생기면 되게 통화 자주 하지 않아요? 저는 전화하는 거를 잘 못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전화하는 거 좀 울렁증 있는데. 근데 약간 되게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분이 전화 되게 자주 할 것 같아,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난 자주 할 건데. 나 좋지. 아! 진짜 여기 나 지금 불나고 있어. 아, 이든님 목소리를 듣고 이마를 쳤더니 거북목이 고쳐졌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K자님, 이든님 얼굴 아세요? 알죠? 어제도 우리 자기 방송 보면서 잠들었어. 제일 좋아하는 가디건 꺼냈을 때 조금 깜짝 놀랐지만 나는 이든님의 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난 이게 되게 좋거든? 근데 이게 이제 안 나와. 너무 슬퍼요. 정말 좋아하시는 가디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정말 아끼시더라고요. 나 그거 평생 입으려고요.
안에 갖고 들어가려고 염을 그걸로 해달라고. 염? 그럼 우리는 반드시 여름에 만나도록 해요, 자기야. 아니, 난 가을이 좋던데. 가디건 너무 좋은데. 아, 그래. 아, 자기 가디건 좋아하는데 여름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언니 못 보내 안 보내라고 하시는데 저분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를 못 보내겠대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이젠 너 될 거니까. 위험한 여자는 매력 없어요? 너 될 거니까. 아! 알았어 자기야. 그럼 바람 피지 말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알았어. 잘 자. 뭐 늦었는데 얼른 자. 나 잠깐 나 지금 조금 진짜 심쿵했어. 늦었는데 찍찍 자 이거. 나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지 얼마 됐니 세상에. 아멘이다. 알았어 자기야 잘 자. 먼저 끊었어. 이건 좀 아닌데. 먼저 끊었어? 근데 진짜 목소리 너무 좋다. 잠깐 나 후원 못 읽어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코로나는 쉽게 종식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 나 근데 코로나 아니야. 나 갈 거야. 나 갈래. 나 가야겠어. 어머 자기 왔어? 근데 나 지금 마지막에 브레이드님이 나한테 늦었으니까 빨리 자 이러는데 진짜 남자친구가 하는 말 같지 않았어? 늦었는데 얼른 자. 난 니네 연애 결혼 찬성해요. 너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더 빨개 보이냐. 근데 이 치크를 이렇게 빨갛게 바르긴 했는데 내가 근데 청각이 진짜 예민해. 내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를 보면 목소리는 진짜 다 좋았던 것 같아. 얼굴이 조금 스미마생해서 그렇지 목소리는 다 좋았고 내가 후각이랑 청각이 되게 예민해서. 여기 사실 K짱님 집 지하실이에요. 내가 지하실에서 일 시켜. 내가 지하실에서 녹음해. 빨리 잘 자라고 해. 잘 자요 빨리 이거 10번 하고 자. 막 이러면서. 야 나 처음이야. 내가 콜라보 하자고 누구한테 말한 게. 나 목소리 수집가. 목굴성대 콜렉터. 지하실에 한 명 있다. 이제 두 번째 밀감 준비해라. 근데 브레드님 목소리 처음에 들었는데 뭐야 성우야? 처음에 그러고 이 태그가 이 피드에 왓썸님 그 영상이 있어서 한번 틀어봤어. 그게 왓썸님 영상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브레이드님이 어떻게 연결돼서 떴나 봐. 내가 자면서 들었는데 근데 목소리가 그분 목소리가 아니야. 왓썸님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딱 떴는데 목소리가 계속 좋았어. 그래서 딱 봤는데 그 브레이든 TV 얘기 딱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처음엔 그랬어. 이 사람 뭐지? 그러고 나서 브레이드님 채널을 갔지. 채널을 가가지고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재생 목록에 들어가 가지고 진짜 뻥안치고 진짜 한 두 달? 세 달 동안은 계속 브래드님 그 영상을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어. 브래드님 목소리 자기 전에는 브래드님 그 목소리 틀어놓고 잠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랑 한번 작업을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또 때마침 생방송을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겨주시지 않으셨어. 위험한 여자는 매력 없어요? 막 다른 그 채팅창에서 K짱님이다 K짱님이다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 브래드님은 안녕하세요 K짱님 안녕하세요. 아우 이게 끝이었어. 되게 생방송에 방해된 거 아닌가 싶은 거야. 내가 생방송에서 콜라보하고 싶어요 막 그랬거든. 아가부터 만듭시다. 자기야 나 태몽 껐어. 태몽 껐으면 준비해야겠네. 오 마이 갓. 설레 힘 두근거림에 말. 자기야 나 이거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주면 안 돼? 당근 당근 자꾸 찾는 남자 매력 없어 자기. 자꾸 당근 할 거야? 당근도 당근 나름인데 준비되셨단 뜻인 듯. 아 그 당근이 그 당근이야? 위험하다의 당근이 아니라 약간 뭔가 그 당근이야? 당근이야 자기? 당연하지 당근이야. 야 경성. 야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아 그 당근이야? 아 당연하지 그 당근이야. 아 그래? 아 그 당근도 있었지? 아차 깜빡했다. 아이쿠. 당근이 긴 것도 있지만 미니 당근도 있는데 혹시 이등용 미니 당근? 소문에 치토스 있니? 자기 치토스야? 갑자기 공적으로 돼. 브레이드님 치토스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브래드님 그러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인연이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 대 크리에이터로서
브랜드님 정말 크리에이터로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뭐 팝콘 TV 가서 확인 한번 시계 시켜드려야 돼. 설 레 임 두근거림의 말 형부 진짜 씨별놈이다. 아 진짜 우리 브레이든님 우리 브레이든 우리 브레자기는 목소리가 진짜 씨별놈이야. 진짜 기가 막힌다. 목소리 이상형. 난 진짜 맨날 통화할 것 같아. 진짜 이런 목소리 남자친구라면 자기가 끊지 말고 나랑 하루 종일 통화하지만 안 돼?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나 계속 그 말을 귓가에 울려. 어 늦었으니까 빨리 자. 이게 아까 순간 심쿵했어. 근데 약간 그런 남자일 것 같아. 사실 막상 정작 연애하면 애교 이런 거 잘 안 부리실 것 같은? 난 애교가 진짜 많거든 사귀면. 나 코로 말해요. 그래서 막 나랑 같이 막 내 남자친구랑 나랑 이제 내 지인들이랑 같이 만나면 내 지인들 앞에 다 토해요. 이만 하이 댄너 무슨 일이야? 너 혓바닥 어떻게 된 거야? 뭐 마비된 거야 뭐야? 막 나한테 막 그래요. 세상 구내염 났다 말씀드리고 싶었노. 나 술 먹으면 얘기 많잖아. 술 먹으면 진짜 조심해야 돼. 술 먹으면 그렇게 뽀뽀한다. 잠깐만 뭐라고? 위험한 여자는 매력 없어요? 잠깐만 뭐라고? 안녕하세요 부천 골드텅이 유연합니다. 뭐야? 자기 골드통이야. 아 금혀 그럼 별로 안 웃긴데 골드통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아 빨리 차라리가 뭐랬잖아. Fast. Fast is a 아 잠깐만 아 너무 웃겨 아 골드텅 아 자기 매력 있다 자기 매력 있다 자기 골드텅이야 자기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아 설 레 임 두근거림의 말 화장 좀 지워도 돼요 여러분? 아 맞다 우리 자기 있지? 어 자기 나 쌩얼도 나쁘지 않아 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방송 끝나고 화장 지울 때가 너무 싫어. 방송 끝나고 화장 지울 때 좀 허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있을 때 지울래요. 언니 저 코로나 전담 병원 간호사인데 오랜만에 쉬는 날이에요. 자다가 깨서 언니 방송하길래 보게 됐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챙기세요. 응원 한 번만 부터. 어 이성현님. 어 진짜 너무 고생 많으세요. 어떡해.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너 얼마나 고생 많으실까. 막 추석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막 엄마 보고 싶지만 막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 코로나 환자는 어떡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 인터뷰 봤었어. 의료진 분들이. 근데 아 이성현님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대표로 감사 인사 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힘드시겠다. 아 너무 제가 진짜 어떡해요. 팬미팅 오시면 제가 뭐라도 선물 하나 드릴게요. 30만 대면 한국 갈 거거든요. 네 성현님 꼭 오세요. 성현님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앞좌석으로 제가 자리 마련해 놓을게요. 아시겠죠? 꼭 오세요. 자 그냥 전화 한번 하고 자야지. 당황하려나? 엄마야 지금 잠드신 것 같은데 잠 안 와요. 어, 지금 못 자요. 아 근데 배가 너무 이상하네. 자기야 잤어? 누워 있었어. 누워 있었어? 많이 피곤해? 아니 괜찮아. 그냥 잘 자라고 전화했어. 골드텅이다. 내가 그렇게 유명한 부천의 골드텅이라면서? 그럼 한번 보기만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더라고. 누가? 누가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지난 일이잖아. 알았어, 나 이제 잘 씻고 잘 거야. 잘자. 내일 방송해.
알았어. 그러면 난 씻고 잘게. 오늘 방송 너무 재미있었어. 안녕. 이제 먼저 안 끊었어. 내가 끊었어. 내가 아까 먼저 끊는 거 어떻게 먼저 끊을 수 있어? 막 이랬더니 먼저 안 끊고 기다려주고 계셨는데 아 좀 더 기다려볼 거야. 언제 끝나 볼 거야. 아 내가 너무 빨리 끊었네. 아, 당황해가지고 내가 아 막 찐이야 찐이야 이러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이렇게 끊었는데 한번 끊지 말아볼 거야. 기다려볼 거야. 먼저 끝나 안 끝나. 아.